force. Come on.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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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땅과 하늘 내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live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 아담을 거기 두잇 세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위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첫째 둘째 비손 기혼 셋째 강은 히떼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우 무섭다. 하프타임 버스 2 yeah, come on.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중에 나는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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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와우!